경남에 있는 종합병원 가운데 한 곳인 창원 한마음병원이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. 뇌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 응급질환자 수술이 가능하고 가스 중독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데요.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서창우 기자입니다. 2년 전 잇따라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. 조용한 거야. 점심 때도 없고 저녁 때도 없어. 인식이 없어. 낚싯대는 꼭 때려놓고 그래서 이상하다. 이런 일산화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챔버를 갖춘 병원은 경남에 세 곳뿐입니다. 때문에 그동안 창원 인근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새롭게 이전에 문을 연 창원 한마음병원에 기존 원형보다 서너 배더 많은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각형 챔버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 치료 시간이 최소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편안하게 그 환자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수용 인원도 그 저희가 전에 있었던 원형 침묵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병상은 모두 1,008병상. 중환자실 규모도 기존보다 3배 늘리고 로봇 수술실 등을 개설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의 수술 비율이 높은 중증 질환 치료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. 경남의 뇌종양 수술 등뇌 관련 수술 환자 10명 중 8명, 그리고 심장 질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지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. 우리 지역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라든지 암 환자는 저희가 먼저 치료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할수 있게끔. 최근 창원에 처음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된 데 이어 또 다른 종합병원이 규모를 확장해 운영하면서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.